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는 형사의 이야기, 끝까지 간다부터 무너진 터널에서 펼쳐지는 생존기 터널, K-좀비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킹덤 시리즈까지 늘 신선한 소재와 긴장과 넘치는 재미로 매 작품 관객을 사로잡았던 김성훈 감독이 이번엔 비공식 작전으로 관객을 찾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빨리 가! 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 내려! 하정우, 주지훈 콤비가 주연을 맡은 비공식 작전은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이 현지 택시기사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버디무비입니다. 가진 건 배짱뿐인 흙수저 외교관 민준과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수상쩍은 택시기사 판수. 두 배우는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저승처사를 연기하며 완벽한 케미를 선보인 바 있죠. 이번엔 저승이 아닌 레바논에서 예측불허 다이내믹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또한 이들은 김성훈 감독과 터널, 킹덤에서 함께 작업하며 이미 검증된 호흡으로 비공식 작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20개월 만에 생존 소식을 전해온 동료 외교관 민준은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향하지만 구출은커녕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예측불가 상황에 처합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게 납치왕하고 카터 형이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석 의원님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익숙한 이 스토리. 비공식 작전은 임순예 감독의 영화 교섭과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를 떠오르게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에다가 외교관 주인공이 등장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실행하는 등 공통점이 많아 보이는 세 작품. 또한 이 작품들은 모두 소말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을 배경으로 해 실감나는 로케이션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였는데요. 비공식 작전이 실제 촬영된 곳은 모로코입니다. 하지만 촬영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과 겹치며 모로코 입국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죠. 제작진은 극적으로 모로코 정부와 협정을 맺었고 전세기를 타고 모로코 입국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작전을 방불케 했던 비공식 작전의 촬영 비하인드는 물론 여기에 배우들의 극한 액션이 더해지며 영화 속 현장감은 더욱 생생해집니다. 레바논에 입국한 순간부터 공항 경비대에 쫓기고 상상도 못하는 난관들이 펼쳐지는데요.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이들의 총격 액션과 전선을 활용한 와이어 액션, 미로 같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카체이싱 등 이런 액션들은 모두 현지 배우 스턴트팀과 함께 한 달간의 사전 트레이닝을 진행하며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무려 150명의 모로코 현지 스태프와 함께한 이번 작품. 제작진은 할리우드 영화의 대규모 로케이션을 경험한 다양한 제작 환경에 단련된 현지 스태프들과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쉬지 않고 현지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춘 끝에 비공식 작전의 여정을 더욱 리얼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My taxi driver. He's helping me now. 한번 도와주세요, 한수 형. 내가? 몸값을 노리는 갱단과의 총격전,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 등 온갖 위협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비공식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 민중과 판수의 생고생 고군분투 생존 액션, 영화 비공식 작전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진짜.